그 사람을 생각하며 꽃을 샀다. 지금은 먼 곳에 있어 꽃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비탈길을 걸으면서 다리가 아팠었지. 봄이다, 프리지아. 첫날인데요. 제목이 첫날은 언제나 우연이다. 어설프고 눈부시며 기대가 없어서 불협화음이 없다. 첫날 피어난 것들은 이내 서서히 시들어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첫날은 다시 오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은 빚을 수 없고 기대하지 않은 기쁨은 만들어낼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감동은 불러일으킬 수 없고 좋은 것들은 우연히 온다. 첫날은 그리하여 언제나 마지막 날이다. 다시 중학생에게.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끝내는 우리가 우를창창 서로의 그늘이 되자. 뭔가 그냥 이거는 와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왜 그러시죠? 네. 이게 뭘까? 아, 네? 아니 목사님 표현이 이게 뭘까? 아, 네. 하여간 저 뭔지 모르는 게 나중에 기억이 남고 모르니까 기억이 남더라고. 오늘의 또 제목은 별에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을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초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해,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멀리서 보면 때로 세상은 조그맣고 사랑스럽다. 따뜻하기까지 하다. 나는 손을 들어 세상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자다가 깨어난 아이처럼 세상은 배시시 눈을 뜨고 나를 향해 웃음 지어 보인다. 세상도 눈이 부신가 보다. 길거리에서의 기도. 길거리에서 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먼 길 채비하는 너의 발을 잡고 기도를 한다. 이 발에 축복 있으소서, 가호 있으소서, 먼 길 가도 부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파도를 만나 다시 밝은 등불 켜지는 이 거리 이곳으로 끝내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금세 너는 한 마리 기린이 되기도 한다. 키가 크고 다리도 튼튼한 기린 말이다.
성큼성큼 걸어서 그래. 빌딩 사이 별밭 사이 머나먼 길 떠났다가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온 거라. 이게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내용을 그 넘버스 숫자 이렇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 성경의 민수기가 넘버스인 건 아세요? 네네. 성경에 그 사람 숫자 세는 게 넘버스인데 거긴 사람 숫자를 세고 저는 다른 거 숫자를 한번 세볼 텐데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구에 조류가 새가 1만 종이 있답니다. 포유류가 5만 5천 종, 물고기가 3만 3천 종 쭉 이렇게 있고요. 코끼리, 오랑우탄이 세 종씩 있대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1조 종 정도가 있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건데 인간 더하기 가축의 무게의 합이 모든 야생동물의 무게 곱하기 이게 두 배입니다. 20배가 아니고 두 배랍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개돼지를 다 더하면 모든 야생동물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야생의 새보다 닭이 두 배 넘게 많아요. 닭이 200억 마리가 있고 소가 12억 마리, 양 12억 마리, 돼지 10억 마리가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오는 애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게 60%고 소나 양의 트름과 방구에서 40%가 나온대요.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6배의 온실가스 역할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사라지고 있는 생물의 종의 수가 매일매일 150종이 멸종하고 있대요. 지구의 척추동물은 1970년 이후에 60%가 감소됐답니다. 올해 말이 되면 100만 종이 멸종을 할 거고요. 도시 면적은 92년 이후에 2배가 늘었고 플라스틱 오염은 10배가 늘었답니다. 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우리가 전 세계 7만 척의 이 어선이 매년 1억 톤의 물고기를 잡고 있대요. 50년 이후에 90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답니다. 여기엔 쓰진 않았는데 다른 데서 본 건데 그 사람이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뭐 건물 이런 것들의 무게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수분을 제거한 몸무게 합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우리가 그 사람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좀 이 영적으로 좀 풍성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도 이게 요즘 이렇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다가 이 숫자들이 재밌잖아요. 닭이 이렇게 많은 거 알았어요? 200억 마리?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더 먹어도 되겠구나. 이상입니다. 진짜 많다.